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들이 느긋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이곳은 5월의 광장이다. 1810년 5월, 아르헨티나가 독립한 것을 기념해 5월의 광장이라 이름 지어진 이곳은 사실 식민지 시절 이 도시가 시작된 곳이다. 식민지 지배자였던 스페인은 이곳에 행정관청을 지어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아르헨티나를 통치했다. 그 건너편엔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다. 이 성당은 유럽의 어느 대성당 못지않게 장엄하고 화려하다. 아르헨티나에선 90%가 넘는 국민이 가톨릭을 믿는다. 사람들은 성당 곳곳에 마련된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올린다. 손이 묶인 예수상이 눈에 들어왔다. 사람들은 이 예수의 발을 만지며 기도를 드린다. 고난받는 모습의 신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리라. 갑자기 성당 안에 한 무리의 근위대가 들어왔다. 교대식을 치르는 것이었는데 고요한 성당 안에서 군인인 근위대를 만난 것은 무척 이채로운 것이었다.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근위대까지 동원된 것일까? 천정 높이 모셔진 것은 아르헨티나의 독립 영웅 산 마르틴 장군의 관이다. 스페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민들이 치렀던 전쟁에서 산 마르틴 장군은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. 폐색이 짙던 독립군이 그의 지도 아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. 그는 아르헨티나만이 아니라 페루와 칠레도 해방시켜 남미의 해방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.